참담하더라고요 진짜로. 그 너무 빈칸이 많은 거 보면서 그 가슴이 아팠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저 자신한테. 이력서의 빈칸은 부끄러운 것 같아요. 빈칸을 채운다는 것은 어떤 안도감인 것 같아요. 취득했으면 이곳에 조금 더 쉽게 취업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마음속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서울의 한 전문대학교. 이 학교 의료정보과에선 해마다 50명 이상의 학생들이 똑같은 자격증 시험에 응시합니다. 응시는 다 한 건가요? 네, 응시는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두세 명 정도는 이제 입금을 못 해가지고. 이 자격증 이름은 의료정보관리사입니다. 36 보건대 교수가 협회장으로 있는 한국의료정보교육협회에서 자격증 시험을 실시합니다. 시험 응시를 많이 하나요, 학생들이?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의 그날 시험장 가면은 막 거의 다 볼 수 있었어요. 10% 확실히 넘을 거예요. 지난 5년간 이 학교 의료정보과 학생 360명이 이 자격증 시험을 쳤습니다. 다른 학교까지 포함하면 5년간 응시 학생이 3,000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시험은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상 큰 실효는 없어요. 학교에 계신 분들도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관련 업계에 이 자격증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의료정보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으면은 혹시 채용에 있어서 좀 가산점이나 우대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나요? 아, 저희 처음 듣는 건데요, 그것을. 대학과 재단이 같은 대학병원 측도 이 자격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혹시 의료정보관리사라는 자격증도 아세요? 의료정보관리사는 뭐 민간 쪽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데 네.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대학 측은 학습을 독려하기 위한 자격증이라고 말합니다. 2년 동안 배운 거를 공부를 해서 어때 좀 그래도 공부를 시키자. 네. 그런 의도가 강한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격증을 따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체에서 바로 취업시켜줄게 이런 자격증은 아니고 학생들을 위한 자격증이라는 겁니다. 자격증에 빈칸이 있어요. 어떤 대학을 나왔는데 아무것도 네. 안 땄어요. 네네. 자기가 공부했다고 입증할 방법이 없죠. 서류적으로.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고민을 해서 그러면 최소한의 자격증 하나는 우리가 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학생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학점이라 아니요? 그거랑 그거랑 같이 다니면서 최고 그 의무상 이걸 왜 따야 우리가 왜 시간을 투자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이걸 왜 따야 하는지 교수들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시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처음 제가 봤을 때 두 명인가가 안 본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아니라 응시 기간을 놓쳤는지 안 본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을 학과장이 부른 거예요. 그 학교 쪽에서 네, 일단 이거를 따지 않으면 네, 학점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일단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거의 대부분 네. 대부분 저희가 이거를 응시를 했고 응시료는 5만 원, 교재비는 따로 4만 6천 원입니다. 대학생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36만 6천 원, 자격증 시험 비용 10만 원이면 26%가 넘습니다. 응시료가 일단 5만 원이에요. 대학생들한테 이제 5만 원이면 약간 큰 돈이잖아요. 네네. 밥값도 비싼데. 2004년부터 12년 동안 협회 측에서 걷어들인 응시료 추정액은 2억 5천만 원. 지난해 응시료만 2,7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시험 관리 비용을 제외하면 1,4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비를 통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협회가 아닌 것은 확실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남은 응시료는 교수들의 세미나, 학술지 발간, 자격증 발급비, 직원 인건비,
홈페이지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고 협회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항목별로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자료를 요청했지만 협회 측에선 거절했습니다. 36보건대는 취재가 진행되자 학생들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냐 안 되냐는 설문조사를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대다수의 학생이 부담이 된다 나오면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묻고 학생들이 뭐 2만 원이다 나오면 그러면 2만 원은 학생들한테 내게 하고 나머지 그 우리 3만 원을 학교에서 대주는 방법을 한다든지 이런 문의할 필요성은 있겠다. 자격증을 강요하는 교수들, 교수들이 속해 있는 협회, 그리고 그 협회가 판매하는 자격증, 취업에 쫓기는 학생들은 그 사이에서 무의미하게 빈칸을 채우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연수생 정광윤입니다. 얘기요. 아 근데 뭐 어제 소리 안 나가잖아요. 소리? 예. 네. 나가. 아주 계셔. 지금 들어가서 연습. 안 봤네요. 선생님들은 명함이 없으신가요? 저희는 뭐 앞에서 김경래 기자님 책임하에 취재를 하고 있는 연수생입니다. 아 예. 예.